어떻게 지내? 그냥 뭐, 그렇지 뭐. 여전히 택배는 하고? 몸을 움직이니까 뭐 운동도 되고, 오히려 글도 더잘 써져. 그래? 이 몸이랑 이 뇌가 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잖냐. 이 몸을 움직이면 이 기억력도 좋아지고, 운동할 때이 근육세포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뇌인지 기능을 활발하게 해주거든. 무엇보다 사람들하고 직접 부딪히니까 인간 탐구도 되고, 현장감이 있는 소재도 없고, 뭐, 일석이조야. 잘 됐네. 야, 근데 내가 시간이 좀 없다. 작가하고 약속 있어. 그래? 용건 얘기해. 할말 있다며. 아니, 뭔데? 나 그것도 돈좀 빌려주라. 돈 얼마나? 1500. 알았어. 고맙다. 근데 언제 갚을 건데? 그 대학문학상 공모 있는 거 알지? 당선금 받으면 내 바로 갚을게. 내 이자까지 쳐서. 야, 차라리 로또를 산다고 해라. 로또 될 확률이 당선 확률보다 높지 않을까? 작년 공모에도 최종심에 올랐어. 재작년에도 최종심에서 떨어졌고. 그게 너한테 독됐어. 뭐? 문학 동아리 친구로서 우정 어린 마음으로 충고하는데, 포기도 용기다. 작가는 타고나는 거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너도 잘 알잖아. 아니, 그래서 그 빌려주겠다라는 거야? 아닌 거야? 난 돈보다 신용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야. 아니,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왜 해? 지킬지 아닐지 네가 어떻게 알아? 재능 있는 거 알아. 아는데, 당선 수준은 아니야. 힘들어. 읽어보고 얘기해. 당선 수준인지 아닌지. 시간 나면 읽어볼게. 두 페이지만 읽어봐. 분명히 계속 읽게 될 테니까. 아씨, 쩌는 새끼 진짜 이 재수 없는 새끼, 아유 진짜 이 꺽다리 새끼 진짜, 아유 기린 새끼, 아유 진짜.